설사를 치료하는 방법. 설사는 물기가 많고 물은 변해 말한다. 설사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 또는 식중독이다. 설사는 가장 일반적인 소화장애의 하나며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정보에 따르면 복통, 현기증 및 복부 팽만과 같은 여러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사는 2에서 4일간 지속하지만 일부 방법은 설사를 더 빨리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설사가 발생하는 이유. 설사는 간단히 무르거나 물기가 많은 변을 지칭하는 용어다. 설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주요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과 식중독이다. 그중 식중독이 가장 일반적인 원인인데 문제는 대개 안 좋은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에서 비롯된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설사가 일주일 이상 지속하면 만성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심각한 감염을 다루기 위해 의사를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문제가 덜 심각하더라도 항상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다. 설사 증상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 설사의 부작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탈수를 피하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흔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마드리드 의료 서비스는 설사를 통해 수분 손실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권고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다음을 포함한 식이, 요법을 권장하는 경향이 있다. 펄프가 없는 미네랄 워터 또는 과일 주스 레모네이드 또는 젤로 스포츠 음료 채소 육수 무설탕 셔벗. 한편으로는 단단한 음식을 조금씩 다시 먹기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바나나, 쌀, 사과 소스 또는 토스트를 먹는 게 좋다. 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섬유질이 있는 음식은 설사를 악화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또한 커피, 알코올 및 인공 감미료를 며칠 동안 피하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자. 휴식은 몸이 설사를 일으킨 바이러스 또는 해당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설사를 치료하는 방법. 의사가 권장하는 치료를 보완하기 위해 설사 증상에 대해 특정 자연 요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다음과 같다. 1. 캐모마일 차. 이 작은 꽃잎은 위 문제를 치료하고 설사를 멈추기 위해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의학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카마기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캐모마일은 경련 방지제이므로 장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차 형태로 캐모마일을 소비한다. 2. 당근. 당근에는 훌륭한 특성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수분 함량이 높고 탈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펜스테이트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당근은 장내 식물군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한다. 또한 당근은 나트륨, 칼륨, 칼슘 및 황과 같은 신체의 특정 무기질 수치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재료 당근 3개 물 4컵 1리터 준비 과정 당근 껍질을 벗기고 작은 조각으로 자른다. 약간의 소금을 넣고 냄비에 물을 끓여 당근을 넣는다. 당근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조리한다. 이 당근이 크림 수프처럼 될 때까지 푸드 프로세서 또는 블렌더에 넣어 갈아준다. 가능한 한 따뜻하게 마신다. 3. 쌀뜨물. 쌀 자체도 좋지만 종종 쌀뜨물을 마시는 게 권장된다. 쌀뜨물은 복통과 경련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은 유익한 건강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버니 E. 후에르타스 프랑코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쌀뜨물에는 전분이 풍부하여 점막을 보호하고 자극을 줄이며 설사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쌀뜨물은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 재료 쌀한줌 70g 물두컵 500ml 준비 과정 냄비에 쌀과 물을 넣는다. 쌀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조리한다. 어쩌면 물을 더 넣어야 할 수도 있다. 쌀을 제거하되 액체는 버리지 말자. 이 물을 식히고 온종일 마신다. 4. 레몬. 베를린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레몬은 강력한 항균 및 소화 보조제다. 레몬은 또한 수분 손실을 막고 소화 시스템에서 산의 흐름을 정상화하는 수렴 효과를 가지고 있다. 재료 레몬즙 물 4컵 1리터 소금 1자밤 2g 베이킹소다 1큰술 10g 준비 과정 레몬즙을 짜서 피처에 담는다. 물, 소금 및 베이킹소다를 넣어준다. 잘 젓는다. 이것을 하루에 4번씩 소량 섭취한다.